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계탈 리뷰는 마틴의 D18-1939년 어센틱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마틴 기타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 용어 중에 골든에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, 1933년부터 한 45년 그 정도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데요. 마틴 6대 회장인 크리스 마틴 4세, 이 회장이 제일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크리스 마틴 3세 회장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크리스 마틴 3세가 운영을 하던 시기에 이 마틴이 많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,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소리가 좋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됐는데, 이 어센틱 시리즈는 그 당시에 골든에라 시절에 이제 기타들을 그대로 복각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요즘에 마틴은 물론이고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빈티지 스타일의 기타를 많이 생산을 하는 추세인데요. 뉴트로라고 하는 뭐 요즘에 그 세계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보통은 옛날 스타일의 뭐 설계 그리고 옛날 스타일의 디자인 그 정도만 다시 이제 채용해서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, 지금 이 어센틱 시리즈는 마틴의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, 그리고 그 당시에도 실제로 직접 그 기타를 만들었던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방식 그대로, 그리고 최대한 그 당시에 썼던 목재 그대로, 그리고 이제 VTS라고 하는 목재를 강제적으로 에이징 시켜서 몇십 년 전의 소리, 아니면 뭐 백 년 전의 소리 이런 것까지도 재현할 수 있는 그 VTS 시스템을 통해서 소리까지도 예전에 그 빈티지 기타의 소리를 그대로 재현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. 하나씩 살펴보면 이 상판은 이제 에드리온 닥스프루스인데요. 보통 마틴 기타에는 이제 시트카스프루스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. 근데 그거는 이 에드리온 닥스프루스가 좀 이제 생산량이 적어지고 가격이 비싸지면서 이제 시트카스프루스로 대체가 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옛날에 뭐 골든에라 시절 그 이전 기타들은 보면 다 뭐 당연스럽게 상판은 에드리온 닥스프루스가 당연하고, 뭐 취급하는 로즈우드 기타라고 하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당연하고, 이제 뭐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목재를 사용한 좋은 품질의 기타들이 많이 생산이 됐었죠. 근데 지금은 목재 수급 사정이 뭐 그렇진 않기 때문에 잘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데요. 그 시절을 복각한 모델이기 때문에 상판은 그대로 에드리온 닥스프루스가 사용이 됐고요.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새 나무여서는 옛날 기타의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39년 그 당시 설계된 그 기타의 소리가 지금까지 있다면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고 만들어진 기타이기 때문에 그 몇십 년어치가 에이징이 된 것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상판을 좀 구워서 에이징을 시킨 그런 VTS가 적용된 많이 에이징된 상태의 상판이고요. 그리고 이제 측고판은 제뉴인 마호가니, 진짜 진품 마호가니가 이제 사용이 돼 있습니다. 본사의 이 스펙에 보면 이 모델은 빈티지 글로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. 이 빈티지 글로스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, 넥에서 그런 일이 많죠. 이제 무광 넥인데 이제 많이 사용하시면 그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이제 좀 번들번들하게 번쩍번쩍하게 광이 나게 되는데, 딱 그런 느낌의 은은한 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완전 반짝반짝한 느낌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광에 아주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은은하게 광이 나게 된 것처럼 그런 형태의 지금 피니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픽가드는 이제 인공 토터스가 붙어 있고요. 이 상판 아래 이 통 안에 브레이싱이라고 하죠. 통기타의 장력을 버티는 이 구조 핵심이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소리에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 나무로 된 뼈대를 얘기하는데, 중심이 되는 큰 X자의 브레이싱이 있습니다. 이 브레이싱의 위치에 따라서도 소리 스타일이 변하기도 하는데요. 보통 이 사운드 홀 끝부분과 이 브릿지의 중간 정도 위치에 보통 엑스브레이스의 중심이 딱 교차 지점이 있는데, 근데 이 중심점이 뭐 앞으로 가냐 혹은 뒤로 가냐에 따라서 많은 소리의 변화가 있는데, 요즘은 이 정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 앞으로 간 형태, 포워드 시프티드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 D18은 리어워드 시프티드, 이렇게 뒤로 이동한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안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시면 뭐 일반적인 기타들보다 훨씬 브레이싱이 멀리 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. 이 리어워드는 저음이 좀 많이 강조되게 그렇게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성량을 크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기술이 부족할 경우에. 그리고 소리가 많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뭐 현대적인 사운드 기타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형태인데, 지금 이 기타는 리어워드 시프티드 엑스프레이싱을 선택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저음이 아주 단단해지고 강한 느낌이 딱 나요.
이제 그러면서도 성량을 잘 유지해서 딱 쳐보면 아 우렁차구나, 강력하구나 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브레이싱의 모양인데 이렇게 브레이싱의 딱 그 뼈대가 통짜로 일자로 직선으로 쭉 된 모양은 이제 논스캘럽드, 그리고 그 가운데가 둥그렇게 부분 깎여나간 브레이싱 모양은 이제 스캘럽드 브레이싱이라고 하는데, 이제 리어워드 쉬프티드인 대신에 이제 스캘럽이 좀 돼 있는 브레이싱 모양이어서 스캘럽이 돼 있으면 브레이싱이 가벼워지니까 성량이 좀 더 살아나고 그리고 소리가 약간 선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리어워드 쉬프티드가 되면서 톤이 전체적으로 많이 어두워지지만 이제 스캘럽을 가미하면서 밸런스를 놓치지 않은 그런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브레이싱들은 다 요즘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다 시트카스프루스예요. 이 어센틱 모델은 내부의 브레이싱들도 다 상판재와 똑같은 에드론덕 스프루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상판이 에이징이 되어 있는데 그 상판과 뭐 후판과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브레이싱들은 완전 새 나무 그대로다. 그러면 이 조합이 안 맞잖아요. 그래서 이 내부의 브레이싱까지도 다 VTS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브릿지 그리고 지판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에보니 재질로 되어 있는데, 이 어센텍 시리즈의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는 이 새들인데요. 이 브릿지의 모양 자체도 이제 요즘의 마틴 기타 브릿지와 거의 흡사하게 생겼지만 미세하게 조금 느낌이 다른 어센틱 형태의 브릿지고요. 특징이라고 할 점은 이 새들인데, 이제 마틴 기타 빈티지 모델들에서는 이렇게 롱 새들이 예전부터 있었죠. 근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기타의 새들은 줄을 풀고 그냥 이렇게 쉽게 뺄 수가 있는데, 이 지금 어센틱 시리즈의 새들은 이 브릿지에 그대로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뽑아낼 수가 없는 형태고, 대신에 이제 습도 관리를 잘 하셔서 기타 모양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높이는 정확하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새들과 너트는 이제 본으로 되어 있고요. 이 너트는 요즘 리이매진드 이후에 마틴 기타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43mm짜리 1과 16분의 11인치 43mm 정도 되는 그런 너트입니다. 그리고 이 위로 올라오면서 넓어지는 테이퍼, 테이퍼는 스탠다드 테이퍼인데 기본적으로 마틴에서 이 1과 16분의 11인치 43mm 너트인 기타가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가 없어요. 기본적으로 이 43mm 너트를 가진 이 기타의 스탠다드 테이퍼라고 해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44.5mm짜리의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와 이 윗부분의 폭은 같습니다. 스탠다드 테이퍼라고 해서 44.5mm에 막 이만큼 넓었던 그 스탠다드 테이퍼 정도의 폭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뒷면에 넥 쉐입 이렇게 감싸지게 되는 이 넥 모양은 요즘에는 뭐 모디파이드 로우 오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. 그런 넥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옛날에 그 1939년 그 형태 그대로 어센틱 1939 넥 쉐입이라고 돼 있어요. 근데 요즘의 넥과 비교하면 이게 V넥 정도는 아닌데요. 그래도 조금 더 약간 볼록하게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넥 모양입니다. 그리고 이 넥도 아까 말씀드린 치코판과 같이 제뉴인 진품 마호가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디랑 만나는 이 부분, 이 부분의 모양이 여자분들 구두 하이힐 있는 그 힐 있잖아요. 그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여기 넥힐이라고 얘기하는데, 이 넥힐의 모양도 지금 이 어센틱 시리즈는 요즘에 나오는 이제 일반적인 마틴 기타의 넥힐과 모양이 좀 느낌이 다릅니다. 요즘 마틴보다는 조금 더 얇은 그런 느낌의 넥힐 모양이에요. 그리고 이 넥힐 얘기를 왜 드리냐면, 이 어센틱 시리즈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스펙 중에 도브테일이라고 써있는 얘기 이제 많이들 들으시잖아요. 이 바디랑 넥이 조립되는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, 말 그대로 비둘기 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부채꼴 같은 모양으로 이제 바디 쪽에는 음각, 넥 쪽에는 양각을 파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끼워 넣어서 이제 이 넥과 바디를 조립하는 방식이에요. 그걸 이제 도브테일이라고 하는데, 그 조립되는 부분은 보통 이제 접착제로 마지막에 딱 접착을 해서 붙이게 됩니다. 이 기타가 보통 사실 아무 상관없는 나무들을 다 모양에 맞게 깎아서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접착제의 종류도 소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. 이 어센틱 시리즈의 특징은 이 도브테일의 접착을 전통적인 옛날 방식의 접착제, 우리말로는 뭐 아교라고도 하는 이제 하이드글루
이 도그테일 부분을 접착을 해놨습니다. 하이드글루는 이제 찾아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. 그 동물성 접착제고 굳고 나면은 그 나무 사이에 울림의 전달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.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울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타 구조에 딱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 이 도브테일 부분을 하이드글루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더 위로 올라와 보면 이 헤드 넥재가 있고 그 위에 헤드 무늬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. 이 헤드 무늬목은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로 되어 있습니다. 요즘에 보통 마티는 인디언 로즈우드로 되어 있죠. 옛날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가깝게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위에 마틴 로고도 요즘의 마틴과는 좀 이 글자 폰트가 느낌이 다르죠. 이것도 그 당시에 골든에라 시절의 느낌을 재현한 그 폰트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헤드 모양 자체도 요즘의 이 마틴 헤드 모양과 살짝 다른 39년 그 당시의 그 헤드 모양입니다. 그 뒷면의 헤드머신은 오픈 기어의 헤드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로버사의 이 크롬 은색 헤드머신이에요. 소리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어워드 시프티드 엑스브레이싱인데요. 제가 여태까지 이제 기타들 여러 가지 쳐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 엑스브레이싱 위치가 앞으로 올수록 좀 더 소리가 밝아지고 성량도 살아나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그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흔히들 얘기하는 뭐 요즘에 모던 사운드 이런 컨셉의 기타일수록 좀 더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가볍게 쳐도 아 충분히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느낌의 기타인데 이 리어워드 시프티드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. 기타를 때리듯이 친다. 좀 이런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어느 정도 강하게 쳐줘야 이 기타 소리의 진가가 드러나는 강력한 소리가 쫙쫙 뻗어 나오는 이제 그런 느낌을 딱 받을 수 있는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실제로 저도 이제 강량을 조절해서 여러 번 쳐봤었는데 살짝 칠 때보다 강하게 칠 때 확 밸런스가 살아나고 아 이 기타는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그런 기타예요. 그래서 조금 힘찬 소리를 좋아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아 이렇게 좀 강하게 치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어울릴 만한 그런 설계와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이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